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 제가 양준일님의 말씀과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한달 전에 이 양준일님 40대가 응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고, 또 어떤 CF가 어울릴까요? 라는 주제로 비디오를 올린 적이 있는데, 그 이후에 우리 양준일님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실제로 롯데쇼핑 CF도 찍으시고, 또 팬미팅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정말 멋진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. 네. 자, 그런데 제가 양준일님의 그 말씀이나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 위로가 된다. 또 인생을 착하게 살아야지, 열심히 살아야겠다. 어떤 그분의 어떤 철학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, 또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이 라디오 여성시대에 나와서 이번 입시에 실패한 고3 수험생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셨는데요. 이 양준일님은 입시에 실패한 이 상황을 바꿀 순 없지만 내가 반응은 할수 있다. 이 실패 속에서 보석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수험생에게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용기를 주셨는데요. 양준일님 자신도 많이 실패했다면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또 실패가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마무리하셨습니다. 네, 여성시대라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입시에 실패한 고3 수험생의 그 고민 상담을 해주신 내용이었는데요. 우리 양준일님이 본인이 또 많은 실패와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좀 힘이 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저는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그 실패라는 상황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 상황에 반응은 할수 있다.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.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 고3 수험생 여러분, 지금 이제 실패한 부분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게 사실인데, 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때 이 실패한 것이 자신에게 또 인생에 어떤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또 재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, 또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적성을 다른 곳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실패를 이겨냈을 때,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큰 자양분이 돼서 어떤 실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때는 그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양준일님의 메시지에 실패를 만약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보신다면 좀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양준일님도 그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감사하고 또 기회로 생각하고 또그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양준일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굉장히 한 인간으로서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는 거죠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명언 중에 성공하면 조금밖에 배울 수 없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인간은 실패하고 또그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양준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제가 가끔 이렇게 나눌 생각이고요. 양준이님 앞으로 가시는 길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. 양준일님 화이팅! 그리고 여러분, 오늘 제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